공수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복귀한 지 2주째였나요? 네, 2주차 때. 우승을 했어요. 어느 때보다 더 귀한 우승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동안 계속 잔 부상으로 이제 경주를 못 하다가 거의 석 달 만에 이제 다시 복귀해서 우승을 하니까 훨씬 더 남달랐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값진 우승이었던 것 같고. 돌아온 느낌이 어때요? 그냥 다시 말 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아니 요즘 좀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만큼 막 인기마가 주어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많은 말에 기승은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상 이후에 돌아오니까 딱히 내 말이라고 할 만한 말들이 없기도 했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새로 말들을 뭐 받아서 새로 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뭐 좋은 말도 많이 없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한두 한두 이제 기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100%까지 올라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조교하고 기승하면서 예전 몸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구경주에는 파이어볼에 기승을 합니다. 김동수 기수는 예전에 몇 번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어요. 네. 오랜만에 말을 타게 됐는데 조교하니까 어떠세요? 일단 컨디션은 되게 뭐 나쁘지 않고 예전에 많이 타왔던 말인데 예전에 탔던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몸 풀리기 전까지는 약간 어기적거리는 그런 부분 좀 있어요. 근데 구복 갈 때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또 활발히 잘 가고 특히 경주 때 스타일이 워낙에 초반에 힘을 많이 쓰고 라스트에 좀 무뎌지는 그런 스타일의 말인데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승군을 안 하고 이제 부담 중량은 좀 높아졌지만 4군에서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받고 다시 경주를 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또 경주가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뭐 이번에 또 편성이 만만치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1번 게이트 이점을 좀 노려서 뭐 선행 갈 수 있으면 선행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네. 감이 있어요. 네, 그런 맞아요. 점 보완이 안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초반에 많이 힘을 쓰는 스타일이어서 조교를 해봐도 말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초반에 좀 많은 힘을 쓰는 스타일이어서 라스트에 좀 무뎌지는 감이 있는데 이게 계속 경주를 거듭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또 각질 변화가 어려운 부분이 이게 뒤따라 간다고 해도 이제 편하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 힘을 쓰고요. 제어를 해도 이제 고개짓이 심하고 모래를 막 맞아도 막 너무 많이 끄는 습성이 있어서 오히려 선행을 편하게 가는 부분 가야지 더 나은 경주 성적이 나오고 말 스타일상 각질 변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일요일에는 1등급 경주죠. 2K에 기승을 합니다. 직전에 HKJC 트로피 경주에서는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부진한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그때는 김용근 기수가 탔었는데 혹시 경주 보셨어요? 예, 경주 봤어요. 그 경주 후에 보니까 외납다리 저름으로 판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훈련을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직전 경주 때 외납다리 저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호전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교를 이틀 정도밖에 안 해봤지만 예전에 제가 기승을 또 했었고 몇 번, 두 번 정도 탔던 말이어서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다리 상태는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경주 결과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말이 장거리 위주로 좀 좋은 성적이 났었거든요. 장거리에서 선행이나 선입 정도로 해서 앞쪽에 자리를 잡아야 좋은 성적이 났었는데 이번에 거리가 좀 단거리 1군에서의 단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에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1번 게이트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이점으로 최대한 앞선에 한번 자리를 잡아서 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운 매직이라는 네, 강력한 빠른 선행마가 있어요. 네.
그 말뿐만이 아니라 뭐 1군에서 단거리에서는 빠른 말들이 워낙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선에 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텐데 최대한 앞선에 가는 게 말한테 더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아서 거의 앞선을 최대한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의 관건은 전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은 자리, 앞선에 가는. 또 이번 한 주에도 또 본인의 말을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네. 차근차근. 차근차근 한 마리 한 마리.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